씨 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네.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오늘은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역할이에요. 확실히 이게 연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하면 또 뭐겠어요? 매운맛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네네. 마라처럼 중독성이 강한 아이돌입니다. 알 것 같아요. 누구예요? 혹시 8명이 전부 올라운더인 그 그룹 맞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타파엔 바로 마라티즈요. 마라티즈. 예. 맞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퍼포먼스 돌 에이티즈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SO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제가 요즘 또 정말로 좀 눈여겨보고 예? 주목하는 그룹이 에이티즈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또 저뿐만 아니라 예? 이 빌보드 칼럼니스트에서 네. BTS를 잇는 차세대 K-POP 아티스트로 우리 에이티즈를 꼽았다고 합니다. 야, 세계가. 네, 제 눈처럼 정확했어요 역시. 혹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혹시? 네, 저희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나 홍지만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네. 저희 팬분들이 또 스크랩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희는 그냥 이제 하염없이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 형님이 원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에이티즈의 정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잘하는 그룹이 맞아. 이렇게 눈이 가. 맞아. 아니 확실히 글로벌 대세답게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에이티즈가 반년 만에 네. 다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야호! 이 에이티즈는 컴백 방식이 남달라요. 야, 네. 보통은 타이틀곡을 미리 정하거나 더블 타이틀곡으로 컴백을 하는데 그쵸. 자, 에이티즈는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활동한다고요. 이거 대단한 방식인데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에이티즈가 퍼포먼스는 둘중 아무거나 해도 돼, 우리는.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 그럼 그 대단한 곡들 중에서 타이틀로 선택된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인셉션이라는 곡은요, 제가 이제 또 꿈에서 꿈을 꾼 듯 이제 미지의 존재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네. 그리고 노래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멤버들의 감정선이 아주 돋보이는 곡이라 네, 에이티즈가 약간 처음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래요. 좀 더 다른 모습이에요, 이번에? 네,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 세계가 I'm in love라고 외칠 신곡 무대 퍼포먼스 맛집 에이티즈의 인셉션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I'm in love. I'm in love. 찰나의 순간, 그 눈 맞춤, 모든 감각이 멈춘 순간, 내 안에 퍼진 작은 떨림, 처음 느껴보는 내가 든 듯한 기분이 날 삼켜와. 꿈에서도 본 적 없는 꿈을 꾸는 기분이야. 꿈이라고 단정 짓긴 꽤 확실한 느낌이라 그려내고 그려낼 그림자 끝까지 선명한데 널 다시 마주와 날만 바라볼게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나 널 마주친 후에 난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걸난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널 찾아서 헤매다 길을 너를
자, ATEEZ의 텐션이 지금 뭐 시작부터 하늘을 뚫고 있는데 네? 아, 뭐 아시다시피 신동이 형도 네. 평소에는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요? 근데 동현 씨랑 단둘이 있을 때는 아니 뭐 너무 잘 지내실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져. 혹시 우리 ATEEZ도 뭐 단둘이 있으면 야, 유독! 아, 좀 있는 건 저희는 단체로 다 친해가지고 네. 한 번도 진짜 없는 거예요? 제보가 있는데 제가 들은 게 있죠. 네네네네. 이 최근 여상 씨가 민지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이 없는 번호였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어요. 너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여상 형이 멤버들한테 다 한 명씩 전화를 걸다가 네. 민기 형 차례가 와서 전화를 걸었는데 네. 없는 번호라고 뜬 거예요. V앱에서. 와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해명 방송으로 다시 그러면 민기가 한번 여상 형한테 전화해 보자 했는데 전화번호부에 강여상 쳤는데 안 나온 거죠. 번호 자체가 없어.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저희는 이제 연습생 때 제가 민기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어요. 연습생 때? 네. 데뷔한 지 얼마 전에 연습생 때 번호를 가지고 있고 아,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던 기간이 네. 있어서 네. 이제 마지막 업로드된 민기의 번호를 여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리를 바꿔줄게. 내가 자리를 바꿔줄게. 그냥 자리 바꿔. 형이 자리 바꿔줄게. 와. 야.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제 멤버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전화를 이렇게 자세가 불편해. 아. 저희끼리 붙어 있으니까 전화를 할 그. 아, 뭐 좀 네. 그렇죠. 전화할 일이 없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번호 교환 후 두 분이 통화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진짜로? 없죠. 없습니다. 진짜로? 아. 지금까지도? 야. 자, 그래서 이번 기회로 두 분이 자주 연락하라고 전화 통화 연습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전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최첨단. 야. 야, 실전화 얼마만이에요? 실전화. 이게 오늘 아침에 개통이 된 거예요. 야. 최신이다. 이거 5G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5G까지 갔습니다, 저게. 네. 아이, 여보세요? 민기야. 민기.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냥 있었지. 어색하다. 왜 삶아?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끊어주세요. 전화 끊어주세요. 사랑해. 나도. 갑자기. 가쁜 사랑해. 자, 최악의 통화였습니다. 아, 정말. 네? 아니 이 휴대폰 저장 사태 때문인지 네네. 두 분의 통화가 살짝 어색했는데요. 이 두 분에게 꼭 필요한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도 몰랐던 내 동료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네. 아이돌 본방사수 프로젝트 나를 나눠줘 시간입니다. 네. 자 여러분 ATEEZ의 인사법이 뭐였죠? 둘, 셋! 에믹스님! 안녕하세요, ATEEZ입니다. 8MAX1T. 네. 자, 그게 바로 8명이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ATEEZ 맞춤형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 앞에 그 8개의 조각이 모여 하나가 된 퍼즐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멤버들은 랜덤으로 고른 뒤에 네. 그 뒷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퍼즐 조각에는 질문 조각 4개와 남다른 조각 4개가 섞여 있는데요. 남다른 조각이 나온 분은 주관하여서 준비한 세상의 모든 조각을 마음껏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속마음을 고백하게 될지 첫 번째 퍼즐을 누가 먼저 뽑아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아, 순서대로. 네. 우영이부터. 좋습니다. 자, 우영 씨부터 그러면. 우영이 턱선에 비게 아주. 네. 네. 오늘도 베레모를 썼는데 더 잘 어울려요. 그러게. 그러니까. 왔네! 여기 뒤에 보였네. 남다른 조각을 자. 뽑으셨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조각상이 된 듯이 예. 네, 저기 앉아서 저희가 바리케이트를 찾을게요. 오! 야. 자, 조각처럼 그 자세에서 움직이면 돼요. 대박! 자, 조각처럼 그 자세에서 움직이면 돼요. 대박! 대박! 바로 이제! 네, 바로 청주를! 촬영하세요! 이거 이거! 민기 씨,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민기 씨, 이것만 가능하고. 대포로 갖고 와. 자, 그러면 우영 씨 멋진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고. 뭐지? 로댕. 로댕. 네. 생각하는 동상. 다이어트 힘들다. 힘들다. 좋습니다. 이 코너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 코너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조각상으로 계셔주시면 돼요. 네, 픽스해주시고요. 아시겠죠? 하필 첫 번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종호 씨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둥이. 저는 이거를 뽑겠습니다. ATEEZ 막내. 어? 왜요?
자, 이분들이 계속해서 남다른 조각을 뽑고 있습니다. 피자 한 조각을. 아, 진짜 남다른 조각. 네. 아. 오. 아, 좋겠다. 좋겠다. 아, 종호 씨가 피자 한 조각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홍중 씨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조각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드디어 질문 조각을 뽑았습니다. 자, 이 해당하는 멤버를 지혜에서 살포시 백허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게 되네요, 이게. 그거 맞죠? 아, 이게 안길 기대를 그, 하게 되네요. 이게 또 안기고 싶네. 요즘에 또 요즘 원래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치고 올라오는 멤버가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가끔 내려요. 요즘 들어서 제가 가끔 내려요. 내려요? 네, 가끔 내려요. 내립니다. 뭘 내려? 가끔 이렇게 명령 잘 듣는 멤버 이런 건가? 뭘 내려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종호 씨. 아, 뭐 그런 걸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피자 잘 먹다가 왜 그래요? 나는 아니지. 뭐야? 뭐야? 나는 아니지. 뭐야? 뭐야? 야, 성화 씨를 침을 내려봤습니다. 침을 내리는 건가? 요즘은 매일. 요즘 매일?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원래는 안... 원래 안 그랬지만. 안 그랬는데. 축복! 축복을 내려? 어. 성화 형이 이번 앨범 때 복근을 네. 공개했어요. 오. 그래서 네. 축복이 내려진 거죠. 아, 축복을 내려서 축복까지. 아, 복근에 축복을 내린 건가요? 네. 에이틴이에게 축복을. 그럴 수 있겠네. 오더? 오더? 네. 오더를 내린다. 아, 사실 오방향. 오더를 내린다고요? 아니, 리더니까요. 아, 리더니까 멤버들에게 어, 오더를 내린다. 네. 이때 복근가? 아, 네네. 요즘 성화가 이제 음악 방송마다 복근을 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밤만 되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아~ 이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저는 원래 이렇게 저희 멤버들의 속살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겠다. 네, 이럴 때 내가 내 얼굴에 어딘가를 내려. 이거는 뭐, 얼굴에 내린다고? 제일 못 봐주겠는. 아니, 눈꺼풀을 내린 거지. 못 봐주겠는 멤버. 아니, 왜 성화 씨가 운동할 때 어떻게 하길래요? 보여주세요. 운동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통 철봉을 하는데 철봉이 아닐 때는 네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해가지고 소리 그대로. 맞죠. 이해시켜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상의탈이 되어 있고 더우면 이제 진짜 거의 뭐 속옷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 뭐 물 한 잔 마시고 잘까 하는데 이러면 제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 할 수 있지. 멋있는데 네네네. 네, 좀 저 진짜 이거 이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면 조각상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거를 흉내내려면 네. 몸을 깨워야 돼요. 오케이. 허용해 드릴게요. 자. 네. 네. 이 운동하는 에피소드인데 네. 이제 산이랑 성황이 운동을 같이 열심히 해요. 네. 그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둘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이제 거기서 훔친 영상 속에서 네. 선생님이 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몸을 풀어요. 막 이렇게 몸 풀다가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귀엽다! 귀엽다, 형! 그죠? 어, 좋았어. 그쵸? 좋았어. 귀엽죠? 우리... 사람 됐어. 오케이, 성공! 아, 어, 나했어. 오케이. 어. 자, 너 내가 도왔다. 자리로 돌아가서. 너 내가 도왔다. 네, 오현씨가. 너무 귀여운 거야, 여기서. 자, 이제 오현씨예요? 네? 네. 아, 귀여운 에피소드를. 어, 그래. 또 본인. 어, 이건 또. 센스 있어. 이건 또 사소하네, 또. 네. 네, 좋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또 본방을 네.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은 우리 윤호 씨가 네. 한번 조각을 뽑아줄게요. 자, 과연. 자, 질문 조각을 뽑았습니다. 아, 이거 좀 떨리는데요? 해당 멤버의 단어가 백허그 해주세요. 따라밤, 빰빰, 빠라밤. 근데 이게 모두에게 허용이 돼요. 윤호 씨는. 한 명만 고르기 힘든가 봐. 다 그런 거면은 잘생긴 멤버? 자, 사실. 그건 아니야! 양심이 없어. 뽑은 거예요? 집에 놓고 갔어. 오. 자, 홍중 씨를 뽑았습니다. 네? 자, 이유에 대해서. 네. 이게 되게 반짝거려요. 오로라. 오로라. 나를 감싸주는, 감싸는 게 필요한 멤버. 리더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이 많아서 아. 누군가는 보듬어줘야 하는 그런 멤버. 소중한.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네.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감동인데 이거는 뭔가? 아니 그러면 부럽다. 뭔가 이 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지켜봐온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좀 어울리네요, 그래요. 진짜. 뭐, 다 해당이 됐지만 좋은 거였네. 나 기분이 좋아졌어. 자, 과연
팬분들 봤는데 이미. 저 맞춰볼게요. 어. 자, 여상 씨. 여상이가 이름 열었어요. 남들을 위해 희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 어, 진짜 홍중 씨가 그 많이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봐요, 멤버들이? 그죠, 리더니까. 네, 리더다 보니까 항상 저를, 저희를 위해서. 어, 저를 제가 또 이제 막 저를. 치킨, 막 피자 이런 거 딱 시키면 이제 네. 야, 너 어떻게 계산하나 찌르고 있으면 홍중 형이 갑자기 야, 카드를? 야, 카드! 아, 멋있다. 진짜로? 아, 멋있다. 아, 이런 코너에 너무 좋은 코너예요. 아, 너무 어, 근데 배려심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뭔가 저런 이유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서로에게 뭔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시작하기 전 저는 아니지만 어, 이제 윤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하는 선행. 어, 약간 홍중 씨의 약간 정말 착한 모습이 네네네네. 보이네요, 진짜. 어, 리더의 어떤 그런 듬직한 모습과 예? 자, 우리 산시가 한번 퍼즐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하네, 진짜 이게. 이거 본방대가 진짜 모르는 거 아, 나는 난, 네. 난 조각이 뭐가 나올지가 궁금해. 아, 조각이? 과연 또 어떤 조각이 나올지? 네. 아, 나 지금 고민하고, 진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아, 이거는 전도 같은데요? 전도 같은데요? 아, 본인이 예상하는 멤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제일 잘 떠는 멤버? 왜 나의 이미지가 그래? 가만히 있지 그래, 너가 맨날 이런 거 하잖아. 떠니까. 자, 그럼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 많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왜요? 아, 뭔가 좀 허당끼 있는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허. 자, 바로 메이크업 해주세요. 자! 오! 아, 우영 씨가 우영 씨를 뽑았습니다. 예. 네. 알겠다. 어. 자, 좀 주세요. 자, 일단 산희 씨가 앉아주시고요. 어. 자, 개성이 정말 강하고 이제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오, 나 알았다. 우와. 저 알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이 중에서 춤을 제일 다르게 추는. 맞아. 춤을 제일 이거. 다르게 추는 멤버? 나도 인간하는 거야. 네, 저도 이거 생각했어요. 아, 맞다. 빙고가 있으면 춤을 좀 개성 있게 네. 네. 약간 바꿔서 근데 우리끼리 맞춘 걸 안 하고 맞네. 다르게 추는 사람. 맞네. 어, 예를 들어 윤호 씨가 이 춤을 추면 어, 윤호 씨 진짜 정석으로 추거든요. 인셉션 보여주세요. 인셉션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산이를 해보자면 처음에 떨어지면서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예? 정석 한번. 착착. 여기서 산이는 어, 리듬이, 아, 리듬이 좀 다르네. 어, 약간 밀당이 있네, 리듬에. 문제인데. 야, 이게 뭐야? 뭐? 아니야. 아니야. 우영이는 네. 오늘 할 때 네. 그 일단 시선처리랑 네. 손동작을 좀 달리해요. 원래는 어떻게 한대요? 원래는? 아, 그렇죠? 이게 정석이에요? 네. 네. 네 여기 정석이에요. 나를 네. 감싸줘. 어라라. 어, 고개를 많이 꼽네. 아, 진짜 똑같다. 둘이 같이 해봐요. 원작을 맞아. 원래 정석. 아, 맞네, 맞네. 야, 고개를 많이 꼽네. 야, 윤호 씨가 캐치를 잘하네. 질문 맞는 것 같아. 야, 맞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어, 나는 이 질문이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본인도 인정해요, 이렇게 딱 하는 게.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또 뭐냐? 과몰입을 잘하는 멤버? 과몰입을 무대에서 과몰입을 좀 심하게 하는 멤버. 어.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영이 형 이번 인셉션 때 뭘 계속 땄거든요. 네. 아, 그래? 오늘 동작으로? 네. 뭐래요? 어,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5, 6, I'm in love. 아, 맞다. 뭉쳤지. 땄네! 야, 이렇게 땄네. 야, 이렇게. 야,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성화 씨가. 네. 약간 진짜 약간 CD 같은 사람, CG 같은 사람. 비율이. 조각구름입니다. 자, 조각구름 들어와 주세요. 와, 맛있겠다. 자, 구름 조각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성화 씨를 위한 구름 조각. 구름 마스크를 쓰고 얼굴 살짝. 아,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반대야. 반대로지. 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저런 구름이면 아주 그냥 비봐도 괜찮아. 우리 이제 하나씩 조각이 남았기 때문에 네. 민기 씨랑 여상 씨가 동시에 오케이! 아, 절친끼리 동시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맞네 자 오늘 절친이 된 우리 민기 씨와 여상 씨가 아 너무 존경하고 나 뽑은 거예요? 네 지금 민기 씨가 뽑은 건 남다른 조각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상 씨가 백허그를 하기 전에 네. 종이 조각 들어와 주세요. 네. 퍼즐? 자 이거는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딱 맞추고 나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네, 민기 씨에게. 자, 그럼 민기 씨가 조각을 맞추는 동안 여상 씨가 질문에 해당하는 멤버에게 다가가 백허그 해주세요. 뭐지? 뭘까? 와, 얘 진짜 고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네, 아 이게 아 저는 아 우리 산 씨를 선택했습니다. 오, 네, 좋은 건가요? 산 씨 자리로 돌아가서 일단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질문 자체는 조금 안 좋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걸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네? 이 친구는 과거에는 그거였지만 네. 지금은 그걸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성이야. 아, 과거와 현재가 제일 다른 멤버. 그러니까 옛날에는 춤 멤버가 진짜 아예 전혀 아니다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전에는 진짜 못했는데 지금은 진짜 잘해요. 범접할 수 없을 정도. 진짜로 그만큼 노력하구나. 네, 진짜로 노력. 저희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형이 춤에 대한 느낌이 아예 달라져서 그래요? 그때가 좀 전환점이에요. 근데 그때가 산이 형의 전환점이었죠.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발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네. 아니 자 민기 씨 어떻게 퍼즐 조각은 다 맞췄어요? 네, 다 맞췄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우와, 자, 다 맞췄습니다. 지금 귀엽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 민기 씨에게 선물. 자, 민식이 딱 필요한 수박. 여기 수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수박 엄마! 엄마! 수박 땄어. 야, 수박이 나올 줄 몰랐다. 그쵸? 에이티즈 멤버들의 속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나를 안아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에이티니의 원더랜드죠. 네? 바로 주간 아이돌 공식 애교송, 네. 오토캐송 시간입니다. 이 그룹에 애교를 담당하는 멤버들이 한 명씩 있는데요. 에이티즈는 애교 담당 멤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많아요? 예.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평소에 멤버들이 꼽는 애교 담당이 누구예요? 애교 원탑. 자, 하나, 둘, 셋. 맞네. 자, 종호 씨가 맞네요. 진짜. 역시 막내라서 그런지 멤버들이 봤을 때 보통 어떨 때 좀 애교를 애교가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형들의 텐션을 올려주는 게 형들이 저를 봤을 땐 귀여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막내분들은 이제 막 아 형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종호는 아니에요. 어떻게? 종호가 이제 기함을 넣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네, 아, 우리 텐션 진짜 귀여워. 자, 에이티즈 지금 텐션이 좀 떨어졌다. 네. 아 텐션 떨어졌어 지금.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그러면은 다 같이 힘을 한번 올려봅시다. 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 평소의 이미지랑은 무대에서 이미지랑 달라가지고. 근데요 또 에이티니가 유독 좋아하는 만마가 있대요. 만마는 뭐예요? 만마. 에이티즈 만마라는데 이게 뭔가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장을 봐와서 밥 먹자 이랬는데 제가 만마?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짤들을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러면 또 우리 에이티니가 또 녹죠, 녹아요. 네. 근데요 이 주간화 버전 만마도 이렇게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만마 애교에 누가 진심인지 우리 8명 전체가 한번 해보고 투표로 만마 애교 최강자를 뽑아보죠. 좋습니다. 자 에이티즈 만마 애교 챔피언 결정전. 네. 먼저 우영 씨부터. 자, 저 자고 있다가 꿈에서 꿈을 꿔. 자, 우영아 밥 먹자. 내놔. 맘마? 잘한다. 다음 우리 막내 종호 갑니다. 종호 약간 자극받았어 지금. 네? 자, 자세요. 자고 있. 자, 진짜 막 깨워줘. 밥 먹자고. 뭐야? 설정 들어가네요. 설정 들어가요. 밥 먹자. 와. 밥 먹자. 뭔데? 밥 먹자. 그러니까 밥 뭐냐고. 계란후라이. 맘마? 맘마? 아하! 야! 잘한다. 야, 나 처음부터 이러면 어떡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홍준 씨 갑니다. 아, 혹시 이렇게 해버리면. 더 귀여울 수 있어요, 우리 홍준 씨. 자. 자, 설정 들어가네요, 또. 자, 이쯤 되면 우리 뭐 뒤에 민기 씨, 여상 씨 난리 납니다, 지금. 멤버들 불러주세요. 형 밥 먹어. 우주아 밥 먹자. 맘마? 짠!
자, 두더지 맘마. 두더지 맘마. 아, 저는 뿅망치로 때릴 뻔했어요. 네.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네. 와, 너무 진짜. 귀여웠어요. 자, 윤호 씨 갑니다. 자, 윤호 씨. 아, 키가 180 몇인데. 자, 최장신 맘마 갑니다. 최장신 맘마. 자, 최장신 얘기. 자, 윤호야 밥 먹자. 윤호야 밥 먹자. 뭐야, 밥 먹어. 밥 먹자. 밥 먹어야지. 맘마? 아, 참. 와, 이거 상관없다. 아, 엄지 맘마. 그래, 그래. 엄지 맘마. 아, 진짜. 이 자. 자, 우리 산이. 예. 자, 산씨 갑니다. 밥 먹어야지. 아, 밥 먹어야지. 맘마? 아, 자, 산이. 너무 넘어가나요? 자, 아, 좋아요. 원조. 아, 원조 마지막에 볼까요? 그럼요. 좋아요. 자, 민기 씨부터 갈게요. 자, 민기야 밥 먹자. 민기 일어나기 띠또.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띠또 띠또. 일어나야죠. 똥아야, 민기 깨워줄고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민기 일어나기 싫다니까. 빨리 맘마 하세요. 아. 밥 치워, 밥 치워, 안 먹는데 치워. 아니 그냥 그러면 정신 차리자, 그냥. 와, 먹지, 와. 자, 우리 민기 씨가 식사에 실패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뒤에. 밥상이 이미 떠난 뒤에. 네. 자, 여상 씨. 기댈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친해졌네요. 어, 많이 발전했다, 기댔어. 친해졌네. 야. 민기야, 민기야, 너 깨워줘. 여상아, 밥 먹어야지. 우리 여상이 일어나세요. 맘마. 아, 아니, 아니, 맘마. 톤이 뭐예요, 그거는? 뭐야? 무슨 톤이에요, 그거는? 아,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맘마. 새로운 맘마네요. 그러게요, 부담감이 컸을 텐데. 자, 마지막 엔딩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성화 씨의 오리지널 맘마. 원조 맘마. 성화 형 어머니 따라할게요. 알겠어요. 자, 갑니다. 성화야, 밥 먹자. 맘마? 어. 아. 역시 원조는 원조 예쁘네. 그러게. 예쁘네요. 원조만의 네. 그게 있네요. 네, 윤호 씨 연기도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연기. 네, 좋습니다. 자, 멤버들이 한번 챔피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과연 챔피언은 누굴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 최종호! 아, 이 텐션을 바로 이어서 네. 오토캐송을 바로 와하! 자, 우리 종호 씨가 센터에 나와주시고. 자, 그러면 시작을 좀 다르게 음악 주세요 말고 맘마 주세요로 시작. 아, 맘마 그럼 주세요. 음악 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맘마 왕이니까. 네. 맘마 왕. 맘마 왕. 맘마 왕. 맘마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그간 게임 연구소에서 네. 우리 콘텐츠 부자 에이티즈 멤버들을 위한 네.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주간 에이티즈 콘텐츠! 자, 모든 게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4명씩 팀을 나눠볼게요. 네. 그 에이티즈 멤버들이 얼마나 참 우정인지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멤버들끼리 그 우정 목걸이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아!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같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이분들이 다 새까맣게 입고 있었을까봐 네. 주간화에서 직접 우정 목걸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진짜로? 해적왕 에이티즈를 위해 저의 보물상자 안에다 이렇게 넣어왔는데 네. 이 보물상자 속에 두 종류의 우정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덟 네. 개의 보물상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골라주시면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목걸이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팀을 나누도록 할게요. 상자를 골라주세요. 네. 자, 과연. 자, 랜덤으로 자, 멤버들은 아직 열지는 말고요, 아직. 자, 과연. 그런 목걸이가 그런 목걸이가 아니야?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우정 목걸이를 저희가. 아니, 근데 네. 목걸이 치고 너무 사무삭사무삭 소리가 나는데요? 원래 좋은 건 소리가 그래. 그럼요. 완지. 아, 에이티즈가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이 멤버가 같이 있으면 대박이 난다는 멤버. 윤호. 아, 윤호. 윤호. 윤호 씨만 오픈하지 말고 다른 멤버들은 다 같이 오픈을 해볼게요, 먼저. 다른 일곱 분 오픈해주세요. 한 명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민기가 게임. 자, 민기 씨도 열지 마세요, 그러면. 자, 우와! 다 같이 꺼내주세요.
이거 끊어지면 안 돼요. 야 이거 야 게임할 때 조심해. 와. 어 지금 마침 딱 3대 3으로 나눠졌어요 지금. 자 성화 씨가 이쪽으로. 민기 가운데로 오고. 자 민기 씨랑 윤호 씨 자 가운데. 저는 지금 딱 이대로 넷넷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윤호 씨랑 민기 씨가 하나. 동시에? 동시에 한번. 내가 어떻게든 너네 팀으로 가. 오케이 민기 씨 과연. 어 일단 팀이 이렇게 네 명 네 명 나눠졌는데 네. 팀명을 정해 보도록 할게요. 예? 최강 우리 약간 맨날 캐스 맨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했지. 여기까지. 너 운동방을 맞지? 네. 이거 몰라 이거 알지? 너가 해. 형이에요. 어 팀명 정해졌나요? 네. 저희는 일단 이름부터 엄청 강력합니다. 네. 1, 2, 3, 4 최강 정중입니다. 와! 이름에 각자 하나씩 따서 저희는 정중하나 아~ 최강 정중 약해요 어, 저희는 비장의 목요 있어요 정중하지 못할 만큼 비장한 게 있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저의 팀명은 캔디입니다 네 캔디 이름은 네. 어떻게 하지 않은데요 네. 5, 6, 7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호! 야 잘 맞습니다. 자, 우리 캔디 팀과 네. 최강 정중 팀 네? 이렇게 두 팀으로 게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화 씨의 ASMR과 여상 씨의 대신 실험하기, 윤호 씨의 밀착 취재 컨텐츠 활용한 게임, 대신맨의 밀착 ASMR입니다. 세 개를 저희가 섞어서 묶었어요.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한 명은 여기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다른 멤버 한 명이 백허그해서 네. 그 상태로 밀착해서 대신맨으로 음식을 그 멤버에게 이렇게 먹여주면 돼요. 네. 그리고 남은 두 멤버는 안대를 쓰고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음식인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하니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중하게. 오, 이미지 제대로 잡았어. 먼저 하십시오. 정중하게 먼저 하시죠.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그래. 아트한테 가볼래.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합니다. 네. 정중하게. 자, 그러면 최강 정중 팀부터 먼저 네? 해볼게요. 아쉽다. 우와, 머리 빨려서 들어가면 기분 좋은 게 할래? 우와. 안 보이죠? 우리 홍중 씨랑 산 씨 안 보이죠? 네.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소리만 듣고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자, 제한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복숭아? 틀렸습니다. 쪽쪽 빨아봐요, 상아. 쪽쪽 빨아봐요, 상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쪽쪽 빨아보라고. 너 깍두기 이런 거 아니야? 깍두기? 자두? 네, 비슷해. 아니, 내가 봤을 때 과일이 아닌 것 같아. 크게 집어봐요. 자, 홍중 씨 조금만 뒤로 갈게요. 이게 왜냐면 냄새가 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냄새가 나는 음식이에요? 아, 음식에선 냄새가 납니다, 원래. 맞지. 자, 저.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김치! 자, 일단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자 마지막 홍중! 치킨무! 치킨무! 아! 자, 끝났습니다! 와 최강 정중팀 실패! 아깝다. 정답은 단무지였습니다. 네, 안대를 벗어주고. 진짜 잘했다. 치킨무, 깍두기, 약간 네. 김치 다 비슷했는데 많이 갔는데. 네, 단무지였어요. 아, 진짜 아깝다. 아니, 야, 산 씨는 왜 아까 이거 쪽쪽 빨아보라고 한 거예요? 에? 아니, 들은 소리 좀 알까 싶어. 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강 정중팀 실패. 실패하셨고요. 네. 자, 캔디팀 앉아주세요. 자, 자리 해주시고요. 민기 뒤집어 썼나 봐요. 봐봐, 민기 봐봐. 민기는 손이 많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민기한테 손이 가 멤버 손 선배님 손 자꾸만 손이 가 자 이제 안대를 벗으면 안 돼요 이제 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진짜 와 저거 진짜 대박 진짜 멋있는 건데 저거 캔디 팀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어 뭐야? 이런 걸 준비해 주시나? 아, 송민기 치킨.
아닙니다. 야, 근데 이거는 나는 처음 듣자마자 맞췄을 것 같아. 이봐 이봐 이봐. 아삭한 건데? 아삭한 거 아닐까? 아삭한 거? 뭐야 파김치야? 파김치요? 포테이토 칩 민기. 포테이토 칩 민기? 아, 아닙니다. 아. 감자칩. 감자칩이 포테이토 칩이죠. 아, 감자. 그런데? 와 진짜 방금 대박이 나네. 아, 튀김류야. 종호야. 아, 또 들어보세요 마지막. 자, 5, 4, 3. 아. 어. 아. 자. 아. 자 시간 여기까지 그만 드시고요. 자, 자 하나씩만 딱 얘기해 볼까요? 민기 씨랑 종호 씨 딱 하나씩만. 정답. 아, 이거 통닭 아니에요? 사우나 갔다 이렇게 집 앞에 가면은 갔다가, 이렇게 네. 통닭구이 있잖아요. 통구이. 네, 그거 아니에요? 전기구이. 네. 아닙니다. 자, 종호 씨. 아, 먹는 신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뭘 것 같아요? 누땡띠네. 누땡띠네. 네. 캔디팀 실패. 뭐야? 자, 정답을 확인해 주세요. 아, 진짜 맛있긴 하겠다. 뭐야? 뻥튀기, 뻥튀기. 아.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두 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은 네. 무승부입니다. 네. 자, 이 퍼포먼스 맛집 하면 ATEEZ잖아요. 네? 그 퍼포먼스를 마음껏 네. 씹고 뜯고 맛보기 위한 본격 ATEEZ 안무 미식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홍금 씨의 커버 콘텐츠와 산이 씨의 산이 뮤지컬을 합친 주간 맛집 커버 뮤지컬입니다. 첫 번째 멤버가 ATEEZ 노래 안무 동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멤버들은 손의 감각만으로 포즈를 이제 카피를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멤버가 네? 어떤 노래에 어떤 안무인지 정확하게 맞히면 성공입니다. 네. 홍중 씨, 네. 이 커버의 달인으로서 정확하게 맞힐 자신 있나요? 아, 그럼요. 눈 감고 하죠. 아, 눈 감고 하는구나. 네, 네. 합니다. 네,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강 정중 팀이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서주시고요. 자, 첫 번째 노래 네. 띄워주세요. 아, 이게 잘 자기가 아. 선택을 해야겠네. 맞아요. 자, 준비! 시, 작! 포인트 동작. 아. 뭐야? 자, 손의 감각으로 이게 어떤 동작인지. 자, 우영 씨가 봤을 때는 표현을 잘한 것 같나요? 너무 잘했어요. 오. 이게 딱 포인트 안무. 오. 어, 오케이. 자, 이제 하시면 돼요, 여상 씨가. 네. 홍준 씨 옆으로 와주시고요. 자, 잘했어. 됐나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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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어요. 뭐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아, 과자야. 뭐야? 어떻게 있는 거야? 아, 엉덩이 왜 하지? 이게 무슨 안무야? 야, 우리 안무 중에 이런 게 있어? 와. 이걸 모른다고? 어, 이걸 모른다고? 야, 이걸 오케이, 모른다고? 여섯 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누가 내 이... 만지면 돼 만지면 돼. 누가 내 이상한데 찌르. 잠깐만. 홍준이 형 홍준이 형. 아영이 형.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기본이죠. 자 이걸 한다고요. 자, 사리 씨 아세요? 네. 뭐요? 와. 뭐요? 와.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 ATEEZ 해적왕 패럴킹. 오케이. ATEEZ 해적왕 패럴킹. 오케이.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최강 정중 팀 성공했고요. 일단은 정답은 맞췄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캔디 팀으로 오세요. 제시어 주세요. 아, 나올 줄 알았지. 이 노래입니다. 자, 준비. 아, 그거야? 시. 작! 어, 됐어요? 우영 씨가 괜찮다, 저걸 한다고? 아니야, 이거 알 거야, 진짜 알 거야. 야, 만져, 만져! 만져!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오, 벌써, 벌써! 오케이, 민기 씨가 알아듣고, 척하면 척 알아듣고, 오케이! 자, 성화 씨가 출발했습니다, 자. 이건 가능하지. 자, 좋아요, 좋아요. 오, 거의 나 믿는다! 나 멤버들 믿는다! 나 믿는다! 멤버들 믿는다! 이게 안무가 있다고? 뭐야 이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종호 씨. 뭐야? 자,
잘한다 잘한다. 자 종호 씨 확인해 주세요. 빨리만 좀. 네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오? 네 그거예요. 이게 뭐야? 야 잘한다. 오? 모르는 사람들 있구나. 자 종호 씨가 정답을 알것 같으면 바로. 자 종호 씨가 잘려 있어요.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자 종호 씨. 자 과연. Say ho. Say ho. Ho. 노래 제목은. 제목은. 저희 다음 앨범에 ATG Say Ho라는 노래. 다음 앨범에. 네. 틀렸습니다. 아니 이게 우영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저희 자기 혼자 하는 파트예요, 혼자 하는 파트. 아... 야 진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래서 이거 할까 하다가 사실 제일 제스처거든요. 야 누가 봐도 건배건배가 누가 봐도 또 이거잖아요. 아, 아니 내 파트인데. 야. 이건 대기실 아니에요? 대기실에서 그냥... 네? 우영 씨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네. 아까 말한 게 여기서 나왔네. 네. 머리 한번 쓸어 넘기 진짜 있거든요. 본인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워낙 전 제 기준에서 유명한 줄 알고 했는데 아니면 아, 저밖에 모르네요.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캔디 네. 팀이 실패하면서 네 이번 게임은 최강 정중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네.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아. 지금 라운드 한번 정리해야겠죠? 자, 세 번째 게임은 네. 민키웨이 민기 씨의 콘텐츠와 네. 우영 씨의 쿡방 콘텐츠를 합친 게임 푸드웨이입니다. 어, 푸드웨이! 푸드웨이! 아, 배고픈 에이티즈 분들을 위해 네. 우물길에 이어 푸드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로 이 푸드길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에이티즈만을 위한 윷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 음식들이 걸려있는 이 푸드웨이에서 각 팀은 윷을 던져서 나온 수대로 해당 칸의 음식을 따서 예. 푸드길을 맛있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푸드웨이에서 딴 음식들은 먼저 골이 난 우승팀만 그 딴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 직접 드립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치킨도 있고요. 자, 다른 친구들은 산이는 뭐 먹고 싶어요? 저도 랍스터요. 랍스터? 또 땡기는 거 뭐 있어요? 떡튀순이. 떡튀순. 떡튀순. 그러면 자, 말은 한 명이고요. 그럼 네.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예?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후공인데 네. 윷놀이면은 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 다 저희 건가요? 한 번 더 할 수 있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아, 저희는 그냥 하면 돼요. 목적지까지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캔디 팀 먼저 윷을 던져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저희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걸. 자 스타트. 걸. 아, 하나 둘 셋. 거리에 나와라. 예. 맞습니다. 자 간장 획득합니다. 예. 간장 넣으시고요. 자, 다음은 최강 정중. 뉴뉴뉴뉴뉴뉴. 자 최강 정중 팀 잘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백도. 뉴 뒤로. 백도. 자 뒤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자리고요. 제자리. 제자리고요. 좋아 좋아. 캔디 팀 몇 개 뭐 나왔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쌈채소 쌈채소. 아이 그냥 간단하게 개 나와서 개 나와서 형 한 손으로 삼겹살. 형 한 손으로 어깨 동무하고 삼겹살 오케이 개 나와라 개 나와라 걸. 아, 걸 나쁘지 않아 걸 나쁘지 않아 걸 나왔습니다. 오, 커피 아, 커피가 나쁘지 않아 커피 맛 쿠키 간장에 찍어 먹어. 야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백도. 자 개 개 나왔습니다. 자 아 비어 있죠. 아쉽지만 꽝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 지금 무획득이에요 무획득. 아 저희 큰 것만 아, 노리겠습니다. 쓰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개 나왔습니다. 꽝이다. 아 아쉽게 아, 꽝이네요. 네. 자 윤호 씨가 혼자 던져봅니다. 개. 자 과연 금손일지 똥손일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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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손. 오. 윷. 자 윷이에요 윷. 와 쌈채소다. 자 쌈채소. 와 부럽다. 너가 해. 너가 해. 좋겠다. 저거 아무 나무 넣기 한번 나오기 한번. 백도야. 개. 자 이러면 치킨. 치킨. 예. 치킨. 네 싸먹으면 될 것 같아요. 치킨을 싸먹는 걸로. 황금 스푼이 뭔가요? 황금 스푼은 오. 상대방 거에서 하나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치킨 뺏어, 치킨 뺏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시면은 황금 스푼. 유시야! 아, 걸! 걸! 걸. 달인만두, 달인만두. 만두에 간장 찍어 드시면 되겠네. 백, 올라와라, 걸! 백도, 백도, 백도. 걸! 반칙 안 돼요. 어, 하나 뺏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황금 스푼 한번 들어주시고요. 황금 스푼을 이용해서 어떤 거 뺏어오나요? 달인만두. 달인만두. 달인만두를 뺏어옵니다.
자, 우영 씨 뭐 나오고 싶어요? 건강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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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이라 따져. 그러지 말자. 떡티순 떡티순. 건강즙은 나 줘. 나 좀 필요하다. 김치볶음밥. 형 나 건강즙. 건강즙. 뭐? 야, 뭐?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괜찮아. 랍스타가 있어, 랍스타가. 야,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도 먹는 게 없잖아. 파프리카에 간장 찍어 먹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백도로 나 건강즙 한 개만. 건강즙을. 어머니 주시면 잘 먹어. 할게요. 네. 와. 걸, 걸. 사과. 사과! 아! 사과가 볶음 만든다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우리 캔디 팀이 약간 식욕이 별로 없네. 형, 내가 말해볼게요. 알았어. 어, 말 체인지 합니다. 최강 정중 팀. 강여성! 강여성! 자, 최강 정중! 개! 민트초코! 못 먹게 하자! 야, 우리 그냥 꼬리 나서 못 먹게 하자! 너희가 못 들어가면 우리가 나눠줄게. 어, 관심 치지 마. 형, 우리 꼬리 맞아. 내가 사줄게. 나 믿어? 그래. 어, 네. 나 믿어? 아, 좋은데. 나 믿어? 말을 했던 성화 씨가 한번 던져볼게요. 걸! 랍스터? 와! 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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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푸드웨이 게임은 캔디팀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음식 뭐 맡았죠? 자, 네.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자, 랍스타, 네. 간장, 사과, 네. 커피맛 쿠키, 파프리카를 획득합니다. 자, 이렇게 푸드웨이 우리 캔디팀이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캔디팀이 획득한 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yeah. 나와주세요. 진짜 부럽다. 우와. 자, 음식이 나와. 자, 여기 랍스터가 여기. 랍스터 진짜. 자, 랍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랍스터네요. 어, 요, 요, 요. 네, 살까지 발라주시다니. 네, 살을 미리 발라놨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 부럽다. 우와 맛살. 야 랍스터 진짜. 와 맛있겠다. 우와 맛살. 이번 라운드는 이제 캔디 팀이 승리를 했지만 네. 최종 결과는 1대1로 무승부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자 음식을 맛있게 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이티즈 모든 음식 맛있게 다 드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 와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안주? 아이고 이런.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아쉬워요 정말. 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푸드길도 걷고 네. 에이티즈의 다양한 이 컨텐츠들을 함께 해봤는데 네. 자 오랜만에 나온 주간아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게임도 재밌게 하고 네. 약간 그리고 멤버들이 애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어떡해. 애교 장인들이. 그러게요 그러게. 이 에이티즈의 사랑 에이티니 분들께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활동할 동안 에이티니와 에이티즈가 같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에이티즈가 지금 컴백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에이티니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걸 저희도 느끼고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주간 아이돌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것도 에이티니 덕분이니까 에이티니도 같이 보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이 변해도 늘 에이티즈 곁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간 아는 에이티즈 편. 자, 에이티즈 사랑해 영원히 함께해. 주간의 진심을 모아 에이티즈라는 별을 비춰줄게요.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안녕. 에이티즈 대박나세요. 어이넛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까요? 난 생각났어. 오 당당한데? 어? 나 꼬이랬는데? 그렇다. 언니 언니. 아 맞아 맞아. 내가 그린 주간아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8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